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세종시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나 특례사무 이양 심의를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을 비롯해 수원, 창원, 고양 4개 특례시 시장들은 특례시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특례시장들이 사무 이양 등의 심의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것과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 사업을 심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입니다.